네, 안녕하세요. 박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예, 신인 연기상이잖아요. 예. 네네. 그 신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인데, 제가 작년에 신인 연기상을 받게 됐는데, 전 솔직히 제가 탈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유천 씨가 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영 씨는 작년에 신인 연기상 받고 좀 어떠셨어요? 좀 달라진 게 있으셨어요? 아, 네, 저는 뭐 달라진 거라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떨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1년 전을 생각하니까 그냥 감회도 새롭고 그 감동이 또 전해져 오는 것 같고, 네. 지금 그 후보에 오르신 분들보다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서 빨리 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 시영 씨도 네네. 좋은 작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네, 그 말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할 네, 뻔했어요, 네. 지금. 네, 내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1월 4일 날 첫 방송되는 난폭한 로맨스요. 지금 이동욱 선배님과 함께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천 씨도 꼭 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인 연기상 남자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네. 2012. 네, 발표해볼까요? 2011년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김수현 씨, 이장우 씨, 주원 씨. 이장우 씨는 우설아 동해야 김대진 역에 이어 영광의 죄인에서 까칠한 비공자 서인우 역으로 극과 극을 오가는 연기를 펼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원 씨는 주말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서 까칠한 마초 형사 세자들 황태희 역을 맡아 신이답지 않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또 이장우 씨, 주원 씨, 김수현 씨는 또 한 번 상을 받게 됐네요. 축하합니다. 시상이 끝이 났습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인 연기상 여자 부문 시상해 주시죠. 예, 그럼 신인 연기상 여자 후보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1 KBS 연기 대상. 예,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1 KBS 연기 대상 신인 연기상 여자 수상자는요? 네, 두 분이시네요. 네. 배수지 씨, 유희 씨. 축하드립니다. 연기부터 사랑스러운 감성 멜로까지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배우로서의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유희 양과 우리 수지 양이 신인 여자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수지 양부터.